강원도당 입당처에 나와십니다. 여기가 남춘천, 남춘천역. 남춘천역 야시장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네, 시장이. 저기 있구나. 난 거기 계신 줄 모르고 앞에서 엉망했네. 춘천 풍물시장. 기회가 평등하기는 개뿔, 과정이 공정하기는 개뿔, 결과가 정의롭기는 개뿔, 전부 개뿔일세. 입만 열면 거짓 뻥. 문재인 물러나라. 제가 순순히 물러날 놈인가, 이거? 끌어내야지. 춘천이 생각보다 많이들 그 서명들 하시는데, 입당들도 많이 하시고, 생각 외로. 현수막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시네.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보셔야지. 이거 유튜브 새로 계정 만들어서 깔고 싶은데, 이거 먼저 전대장 유튜브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계정을 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2013년 전에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지 몰라. 재미가 없어. 동영상 참고로 수도 못 내기 건데 당에 가입하면서부터 이거 찍는 거거든요. 당에 가서 아마 놀러 다니면서 그걸 그렇게 찍은 거 그냥 그래서 저장하는 하던 거 이렇게 2008년 5월 달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공기사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더라. 예, 그 잘하더라고. 예,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잘하더라고. 어? 여기 뭐 저기 아무도 안 들어오시니까 그냥 동영상 찍으시는 거야? 댓글 창 그런 게 없네? 사람들이 안 아, 내가 저 실방이 아니라요. 아, 녹화망으로? 예, 네, 편방이라. 아, 오, 그리고 좋은 거 갖고 계시네, 신분. 저희가 한번 샀었는데 막 빙글빙글 돌아왔었고 막 그냥 오시겠더라고요. 예. 아, 예, 그건 잡아주면 돼. 헬리그레이션이라고 하면요. 잡아주면 괜찮아요. 막 혼자, 또 혼자 밑에 예. 거 붙이고 위에 거 붙이고. 예, 빙글빙글 막 돌죠. 예. 헬리그레이션 하면 괜찮아요. 아이, 모시겠더라고, 자꾸. 아, 이거 나 안 쓴다고 들어서 버렸어. 아니, 사용기를 몰라서 그래. 네. 아니면 산대 가서 또 이걸 해달라고 하면요. 잡아줘요. 쉬워요, 그것도, 그거, 잡는 것도. 저 띠를 갖고 와야겠다, 띠를 눌러서. 또 한 분. 서명하시면.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고출하자 우리 공화당 어이, 서명들 많이 하십니다 어, 기분 좋네 내가 대성황 굉장히 잘 잡건 지금 법치도 모아졌습니다 헌법도 모아졌습니다 중국 차량을 끌고 와서 코로나를 몰고 온 이 굉장히 잡건 낙식적 선행을 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없는 대통령님을 태블릿과 세월호로 몰아가서 우리 대통령님을 선행시킨 이 자유정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촉구에 여러분 선영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묵시적 판결이라는 그런 죄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흔치도 않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런 분을 경제를 풀려시킨 문재인 정권, 예. 야당의 힘이 커져야 됩니다. 일단 국민의 힘으로 합동 써서, 예. 예, 예, 예.
경영들 많이 하신다. 하면서 K-방역이니 천의예법을 들여서 K-방역이니 말도 안 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를 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우리 충청 시민들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K-방역 천의예법 들여서 자화자 탈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심지어 파키스탄까지 몇백만 개의 백신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백신 한 개도 못 들어오고 기껏 한다는 것이 중국 사이노 백신, 사백신, mRNA 백신이 아니라 사백신, 즉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죽여서 인체에 투입하는 부작용이 막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노 백신을 수입한다고 했다가 그 실체를 의료계 진들이 밝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못하고 아직까지 2상실험, 3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가지고 수입을 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이 단 하나의 단면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문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이선된 거짓된 전국 작가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정책들을 우리는 지적해왔고 국민의 진정은 이상한 정당과는 달리 현실에서 투쟁하고 전 국민과 함께 대화하며 다 같이 잘 살고 독재가 없는 국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친해. 우정으로 사기로 조작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을 요청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다시 세우고자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하다가는 전 국민이 다 듣게 되겠습니다. 소상국민인들 지금 형평 나아지셨습니까? 2017년 겨울부터 탄핵 있는 당시 소상공인들 모여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해야 된다는 동 죽이려는 동 그래서 탄핵시켜 놓으니까 그때보다 더 장사 잘 되고 수입이 더 나아졌으니까 당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전국의 40만의 당원을 우리 시민을 통해서 기자와 단련을 통해서 사랑 좋은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박수도단뿐만이 아니라 아무나 통해서 40만이 국민을 무섭다는 것을 국민을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저주답게 우리들의 발표들끼리 걸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싸워서 발라야 됩니다. TV 대한민국입니다. 흑충계는 영국으로 소득해야 됩니다. 흑충계한테 모를 것 같은 문재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똑같아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10월 3일 날은 전국 각지에서 드린 시위와 사랑 저항등을 통해서 국민의 저항등을 받도록 문재인 좌파 박초동 등을 끌어내려
열심히들 읽어보시네. 장부러운 아주머니도 서명하시고, 구경 나오신 분도 서명하시고, 네. 좋습니다. 대통령님의 죄가 없음을 전국 각지 세계로에다 알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보조파의 정상, 이천들이 만든 정상, 우리공화다 천만의 국가운동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가법과 탄핵은 무효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는 탄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하나 없는 대통령님을 뇌물 무기를 엮고 권력형 남용으로 엮어서 우리 대통령님을 국기적 정책으로 죄를 없는데도 죄가 있느냐, 불법 부정시킨 이 좌익 정권, 문재인 정권을 당장 끌어내야 됩니다. 정권비리 아무렇게 해도, 뇌물비리 아무렇게 해도 3년이 넘도록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아직까지도 풀어놓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오면 새로운 새시대, 새혁명,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 힘을 합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미진 동지님이십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일명 문대장. 살피셨습니까? 모든 경제가 힘들어져서 주변 상가나 사업자들, 중산이 저소득층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중국 폐렴을 끌어들여서 초기 대응 못하고 중국인들한테는 환대, 자국인들한테는 판매를 느끼게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 즉시 끌어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속상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천만인 협정운동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죄없음을 알리고 탄핵 무효임을 알리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하셨지 잠시 멈추어서 박근혜 대통령 국가운동에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 국정을 다 분방했는데 지금까지도 북한의 동포주의 정책, 중국 시진핑한테 손바닥 때리고 아부떠는 정책, 이러한 문제의 정권, 국민들 의료보험료는 나이가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폭등하고 올랐습니다. 그뿐만이니까 중국인들한테는 우한 반대 대출로 모두 집도 다 만들어주는 것은 서민들이 살 수 있게끔 풀어놔야 되는데 서민들 책은 흔들어놓고 부동산 집값만 다 올려놓은 이 문재인 자유정권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평등 떠주고 있습니다.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사회인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남춘천역 집값 끌어내야지 풍물의장 서명대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들 어서 오셔서 대한민국 경제, 춘천시장 경제 되살리는데 유일한 답은 자유대한민국을 부르짖고 경제활동을 살리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국방시키는데 탄핵 무효, 원천 무효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누구십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안전시키게 발전시키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언제 왔었께서 어찌하셨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의 안정한 살림으로 국민 안전정치를 하신 그런 박정희 대통령님을 유신체제니 독립체제니 자유독재체제니 떠들어가는 이 자유빨갱이 정권 대한민국에서 즉각 강하게 부셔야 됩니다.
문재인은 퇴진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이 반영이 되도록 당국 쉽게 정치보호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보장관은 공동자, 정치, 특히 투자들을 국민의